5천 년 전 한반도 남부에 본격적인 철기 시대를 연 주인공. 그들은 삼한 사람들이었다. 국제시장에서도 명성이 자자했던 삼한의 철. 한반도와 중국, 일본을 잇는 고대 아이언로드의 중심에 삼한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고두심입니다. 오늘 HD 역사 스페셜은 삼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삼한은 한반도 중남부에 있었던 마한, 진한, 변한 이 세 정치 세력을 말합니다. 시기적으로는 청동기 시대가 지나고 삼국시대가 시작되기 전 단계에 해당하는데요. 2000년 전 삼한은 어떤 사회였을까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경남 창원 다오리 지역은 100여 기의 무덤들이 떼지어 있는 공동묘지였습니다. 무덤의 숫자들을 봐서 이 지역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이들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20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다오리는 현대화된 농촌으로 변했고 더 이상의 무덤 같은 건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988년 도로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특이한 무덤 한 기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신호탄으로 잊혀졌던 다오리 무덤들이 하나 둘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 이 무덤이 최초로 발견된 다오리 1호분입니다. 관이 무척 특이하게 생겼죠? 마치 통나무를 잘라놓은 것 같이 보이네요. 목관 하면은 흔히 판자로 짠 네모난 관을 생각하는데 이렇게 통나무 관도 사용을 했군요. 부장품들도 무척 많습니다. 관 아래쪽에도 구덩이를 파서 따로 부장품을 넣어두었는데요. 청동검도 보이고 토기도 보이는데 칼이나 도끼 같은 철기들도 눈에 많이 띕니다. 역사학자들은 다오리의 일대 무덤을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 후 2세기에 걸친 삼한 사람들의 무덤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무덤 중에서 이렇게 많은 철기가 발굴된 것은 다오리 무덤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먼 옛날 다오리 사람들은 이 철기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했을까요? 철새 도래지인 주남 저수지. 2000년 전 이 인근 지역에 삼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경남 창원 다오리 땅 속에 묻혀있던 100여 개의 무덤들이 드러나면서부터였다. 다오리 무덤은 첫 발굴부터 학계의 이목을 끌었다. 1호분에서 특이한 형태의 목관이 나온 것이다. 발굴 직후 보존 처리에 들어간 다오리 1호분 목관은 최근에야 그 작업이 마무리됐다.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다오리 1호분 통나무관이다. 통나무를 반으로 자르고 시신을 넣을 수 있도록 내부를 구유처럼 팠다. 관의 양쪽 끝에는 쐐기 구멍을 냈다. 아래 위 관을 결합해 움직이지 않도록 쐐기로 고정시킨 것이다. 관 모서리에 있는 네 개의 구멍은 어디에 사용됐을까? 목관과 함께 출토된 이 밧줄에 그 해답이 있다. 목관을 옮겨가거나 또는 하관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가운데도 끈을 묶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양 모서리에 목관의 모서리에 네 군데의 구멍을 니은자로 파내서 거기에 이제 끈을 걸어서 이동을 했거나 또는 옮기는데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통나무관이 만들어진 시기는 언제일까? 박상진 교수팀이 통나무관의 샘플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다호리 1호분에 사용된 통나무는 기원전 1세기 상수리 나무로 밝혀졌다. 상수리 나무는 굉장히 단단한 나무로서 비중이 약 0.8 정도 되는 대단히 단단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가운데를 파고 가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단단한 철물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철물이 당시에 이런 철물을 사용했다는 것은 발달된 철기 문화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나무 관 표면에는 나무를 찢고 다듬은 흔적이 역력하다. 무척 강력하고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는 무덤 속의 부장품들이 말해주고 있다. 다호리 1호분에서는 도끼와 자귀 같은 철제 도구들이 출토됐다. 다호리 사람들은 철기를 이용해 통나무를 자르고 내부를 파낸 후 시신을 관 속에 넣고 쓰레기를 박았다. 철기가 있었기에 통나무관의 제작과 운반이 손쉽게 이루어진 것이다. 다오리 사람들은 철제 무기도 사용했다. 이미 이 시기에 청동 무기들이 철제 무기로 교체되고 있었다. 무덤 속에서는 철제 농기구도 출토됐다. 기존의 목재나 석재 농기구 대신 오늘날 농촌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은 철제 농기구들이 사용되고 있었다. 다오리 유적에서 나오는 철기들 중에 일부 뭐 철검 또는 이런 것들은 비슷한 형태가 북한에서 나오고 있지만은 삼각형 철촉이라든지 그다음에 따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다른 지역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철기들입니다. 막 그런 걸 통해 볼 때 다오리 지역에서 나오는 철기는 어떤 자체적으로 어떤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무덤 속에서 발견된 철광석과 망치는 다오리 사람들이 직접 철기를 제작했음을 말해준다. 또한 그들의 철기 제작 수준이 무척 높았음을 알려주는 유물도 있다. 이것은 검은 오치를 한 청동 칼집이다. 이 철검의 손잡이에도 붉은 오칠이 돼 있다. 왜 그들은 금속에 오칠을 했을까? 다월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내용을 살펴보면은 금속에도 창에도 칠을 바르고 도끼에도 칠을 바르고 낫같이 생긴 무기에도 칠을 발랐습니다. 이 칠이라는 게 오칠이라는 것은 방수, 그러니까 녹이 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칠을 바르면 윤기가 이제 반짝반짝한 윤이 나면서 윤기가 흐르니까 보기에도 좋고 또 실질적으로 그 녹을 방지하는데 칠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유물이 있다. 일부러 짝을 맞춘 듯 두 개의 도끼를 한 쌍으로 묶어놓은 이것이다. 특이한 유물은 또 있었다. 다호리 1호분 통나무관을 드러내자 시신의 허리쯤에 유물 바구니가 있었는데 그 속에 붓과 작은 손칼이 들어 있었다. 종이가 없던 시대엔 대나무 위에 붓으로 글씨를 썼다. 이때 손칼은 지우개 역할을 한다. 이 붓이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글씨 쓰고 지우고 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함께 그 대나무 상자 속에서 함께 나온 유물이
중국에서 수입한 유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허리띠 버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조그만 종방울이 있습니다. 방울. 이런 것들하고 이렇게 이제 또 중국 거울 이런 거 같이 나왔는데, 이게 교역을 할 때 이제 이 그 영수증을 써주던 붓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쌍의 도끼는 교역품, 붓과 칼은 교역을 기록하는 데 사용됐던 것이다. 마을의 권력자가 죽자 사람들은 생전에 그가 사용한 다양한 철기들을 무덤에 묻었다. 철기를 만들고 사용하고 교역한 사람들. 기원전 1세기 창원 다호리 지역엔 본격적인 철기 시대가 열리고 있었다. 다호리 무덤이 발굴되기 전까지는 한반도 남부에서 그렇게 일찍 독자적인 철기가 제작되고 사용되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오리 무덤은 사만의 역사를 다시 쓴 획기적인 발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오리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납작한 쇠도끼 모양이라고 해서 판상철부라고 하는데요. 모양으로 봐서는 도끼로 사용됐을 것 같은데 요즘 도끼에 비하면 두께가 아주 얇은 편입니다. 다오리 무덤에서는 이런 판상철부가 여러 점 출토됐는데요. 과연 이것은 어디에 사용이 됐을까요? 지금부터 판상철부의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다오리 무덤에서 여러 점의 판상철부가 출토됐지만 처음엔 그 용도를 알 길이 없었다. 뭉툭한 날을 비롯해 전혀 사용된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완제품의 철제 도구들이 함께 출토되면서 판상철부의 용도가 밝혀지기 시작했다. 판상철부는 자루에 끼워 도끼로 사용하거나 끈으로 묶어 자귀로 사용했다. 그러나 판상철부의 용도는 이것만이 아니다. 다호리 1호분과 같은 시기의 무덤인 경주 사라리 130호에는 무덤 바닥에 판상철부가 무려 70매나 깔려 있었다. 마치 판상철부가 무덤 주인의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듯하다. 단조 철부 같은 경우는 판상철부와 또 그 이렇게 소켓이 있는 그런 그 형태의 그 도끼가 두 종류가 나옵니다. 단조철부는. 물론 그 두 가지 다 실용적으로 사용됐을 만큼 자루가 달려 있고 자루가 달려 있기 때문에 실용적으로 이용되었다고 하지만은 경산 임당동 유적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그 판상철부 형태를 볼 때 그것은 물론 사용도 있지만 그 무덤이 바닥에 이렇게 깔아주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실용적으로서의 도끼가 아니라 이런 판상철부는 당시의 그 재화적 가치로서 유통품으로서 사용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판상철부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은 김해 양동리 유적에서 더 확실해진다. 각종 철기들과 함께 판상철부 수십 점이 출토됐는데 그 모양이 이전의 납작도끼와는 달리 길쭉하게 변해 있다. 그 자체가 도끼이고 판상철부이기 때문에 도끼 같은 역할도 할 수 있지만 바로 그것을 녹이가 또 다른 다양한 철기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러한 그 쇠 일종의 그 모양은 도끼이지만 그건 하나의 쇠등이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의 그 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그 쇠의 덩어리 그 자체를 묻었다라고 볼 수 있죠. 판상철부의 정확한 용도를 파악하기 위해 판상철부의 성분을 분석해보기로 했다.
신경환 박사는 창원 삼동동에서 출토된 판상철부를 분석한 결과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냈다. 전자 현미경에 나타난 판상철부는 입자가 미세하다. 많이 두드렸다는 증거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탄소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강철이 되려면 탄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초기 단계에서 강철이 되기는 아직 부족한 일부의 탄소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최종 제품이라기보다는 중간 재료로서 우선 만들어내는 그런 단초 제품으로 보여집니다. 각 철제품에 따른 탄소 함유량이다. 보통 철제 도구는 0.4 이상인데 비해 판상철부는 탄소량이 0.3 이하. 판상철부는 무기나 생활도구를 만들기 전 단계인 중간 소재였던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판상철부는 그 크기와 형태가 다르게 변화한다. 4세기 마렵의 무덤인 복천동 22호분에는 무덤 바닥에 커다란 덩이쇠들이 깔려 있다. 철정이라 불리는 이 덩이쇠는 길이가 50cm에 달한다. 판상철부 두 개를 맞붙여 놓은 모양으로 양쪽에 날이 있다. 도끼 모양의 판상철부가 철정으로 변화한 것이다. 4세기 이후 4세기 때는 비교적 대형 칠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5세기에 접어들면서 이 초기에는 대형 칠정이 나오다가 이 5세기 중력경부터 이 칠정이 이 작아지면서 이 규격하는 경향을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칠정 자체가 하나의 그 이 가치 기준으로서 되었기 때문에 이 규격화가 되고 또 그 가치 기준의 상황이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소형화되는 추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태만 변한 것이 아니다. 홍익대 박장식 교수는 철정이 이전의 판상철부에 비해 한 단계 더 진전된 중간 소재임을 밝혀냈다. 철정 각 부위의 탄소량을 조사한 결과 날 부분에 탄소가 첨가돼 있어 강철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부분에 탄소만 집어 넣어주면은 사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루만 있으면 되죠. 뭐 불을 온도를 높여서 약간 물렁물렁해진 다음에 두드려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고 그다음에 담금질을 해서 강화를 시키고 이런 작업을 스스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가지고 하는 사람 입장에 있어서는 쉽게 공구나 도구를 만들 수가 있고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큰 노력 없이 자기네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용해서 더 값이 높은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높여서 높인 제품을 팔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철정은 거의 최종 단계의 중간 소재이므로 쉽게 완제품을 만들 수 있다. 반으로 나누면 도끼가 되고 철정을 여러 개로 자른 뒤 끝부분만 오므리면 꺽쇠가 된다. 여러 개로 자른 철정을 다시 반으로 잘라 끝부분을 두드리면 이렇게 화살촉이 된다. 그러니까 몇 개 안 되는 제품을, 그러니까 한 개밖에 안 되는 제품을 이용해서 거의 철기 시장 전체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면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이 철정을 유통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아이디어는 뭐 기가 막힌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판상철부나 철정의 유통 단위는 몇 개였을까? 양동 162호분의 판상철부는 열매씩 묶여 있다. 열매씩 묶여 있는 건 철정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여러 개의 철정을 묶기 위해 끈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 철정이 끈으로 묶여 있는 것은 특히 뭐 복천동 22호분 대형 철정이라든지 또 복천동 17호분 소형 철정에서도 그러한 양상이 보이는데 그것은 아마 운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이 묶어서 운반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맨압되는 자체가 이 복천동 22호분에서는 20매 그리고 또
보충동 11호분에서는 70매 등 이 10매 단위의 양상을 보입니다. 그것은 이 뭐 4, 5세기대의 양상이 아니고 이미 이 2, 3세기대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순하게 어떤 뭐 10매 단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이 기준으로서 어떤 가치 기준으로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10매 단위로 매납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서기의 기록도 한상철부나 철장이 10매 단위로 유통됐음을 뒷받침해준다. 또한 삼국지 위지동이전은 판상철부가 단순히 내수용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해준다. 변진하니 낭낭 대방 외에 공급한 철은 바로 중간 소재인 판상철부였던 것이다. 이런 평범한 쇠덩이에 그런 비밀이 담겨 있었군요. 어쩐지 제가 지금 아주 소중한 보물을 들고 있는 기분입니다. 변한진안이 외국에 철을 수출할 때도 이런 판상철부의 형태로 수출을 했을 텐데요. 그러면 이번엔 수출 시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세기 초 동북아시아 상황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마한, 낭낭, 대방, 동해, 외에서 철을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고구려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 철을 공급한 셈인데요. 그렇다면 변한 진안의 철은 어떤 루트를 따라 이런 지역으로 건너갔을까요? 경남 사천 앞바다에 위치한 작은 섬 늑도. 지난 85년 이곳에서 기원전 1세기의 고대 유적이 발굴됐다. 빨간 그런 토기 편으로 보시면 맞을 겁니다. 지금도 섬 곳곳에서 2000년 전 늑도인들의 숨결을 만날 수 있는데 표면에 빗질한 흔적이 있는 것은 늑도인들이 직접 제작한 토기다. 보시던 빗질 흔적이 있는 늑도 단계 전형적인 테크닉입니다. 하지만 늑도의 유물은 이 섬이 단순히 고대의 주거지 유적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늑도에서 발굴된 토기의 70%는 기원전 1세기 한반도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와질 토기다. 그런데 낭낭계 토기 파편도 섞여 있고 붉은 칠을 한 일본의 야요이 토기도 상당수가 발굴됐다. 후쿠오카 지방의 야요이 토기도 있고 야마구치 지방의 야요이 토기도 있고 더 동쪽으로 나아가서는 오카야마 현 일대의 야요이 토기도 있어서 일본 야요이 토기라도 여러 곳에서 온 것이 요즘 그 자료 분석 결과 밝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이한 점은 늑도의 인골에서도 나타난다. 이 인골엔 고대 일본에서 유행했던 발치의 흔적이 있다. 늑도가 이렇게 국제적 성격을 띠는 이유는 무엇일까? 늑도에서 출토된 중국 화폐 반양전은 이곳이 고대 국제 무역항이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이곳 늑도 폐충에서 판상철부 두 점이 발견됐다. 무역품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판상철부는 변한 진한 지역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제품은 여기서 어디로 갔을까? 중국의 기록 속에 나타난 고대 무역로는 낭낭에서 해안선을 따라 지금의 김해인 구야국을 지나 대마도로 이어진다. 변한 진한의 판상철부도 이 길을 따라갔을 것이다. 제작진은 늑도에서 일본으로 있는 고대 아이언 로드를 찾아보기로 했다. 대마도와 큐슈를 잇는 이끼섬.
현재 이 섬에는 20년째 발굴이 진행 중인 고대 유적이 있다.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후 3세기에 걸쳐 일본의 야요이 시대를 밝혀주는 하루노쯔지 유적이다. 이 유적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고대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하루노쯔지 유적에서 발굴된 한반도계 와질 토기다. 늑도의 토기들과 형태가 같은 것들이다. 철제 도구들도 출토됐는데 그중에 주목할 만한 유물이 있다. 바로 이 사슴뿔 자루칼이다. 이 칼은 늑도에서 발견된 칼과 거의 같은 모양이다. 鉄器の種類はですね豊富ですけれども、まずは鉄の斧とかですね、それから鉄の鋤とかク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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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판상 철부도 한반도 제품일까? 万丈鉄布というのがですね出ておりますでこれもあの朝鮮半島の南部からですねもたらされたものだろうと言われておりますでまたあの珍しいものはですね鉄の金槌ですね鉄のなんて言いますか叩く道具ですけれども金槌ですねそういったものが出ています。 이끼섬의 쇠망치는 창원 다호리 쇠망치와 같은 형태다. 변 지난해 철이 이곳에 있었다. 판상철부의 수출길은 후곡가로 이어진다. 기원을 전후한 야요이시대 중기부터 일본에서 판상철부가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지역은 북부 큐슈 일대다. 북부 큐슈의 관문 후쿠오카에서 발굴된 판상철부는 창원 다호리나 늑도의 판상철부와 같은 형태다. 鉄っていうのは非常に重要な材料だったものですから当然それどこから輸入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そうなると一番近くて技術の発達してた朝鮮半島からそういったものを輸入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すね。 で, それの窓口になったのがこの福岡っていう場所だった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ています。 4, 5세기가 되면 일본에서도 철정이 등장한다. 큐슈 북동부에 위치한 오이타현 우스키시의 시모야마 고분. 이곳에서 20매 철정이 출토됐다. この古墳は5世紀の中頃から 後半にかけて作られた古墳です。で、この中に葬られた方というのは、この天部という地域を支配していた、多分豪族、その首長と言いましょうか、その方のお墓と考えられます。 무덤에서 출토된 철정은 복천동 철정과 그 형태는 물론 끈을 묶은 흔적까지 똑같다. 한반도의 철정이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일본 최초의 통일정부인 야마토 정권이 들어서면서 일본 철기의 중심지는 오늘날 오사카 지역인 긴키 지방으로 이동한다. 이 지역에서 출토된 철기들은 이 시기 일본에서 철기의 수요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말해준다. 니시 하카야마 고분에 보장된 철정만 해도 800여 매. 그러나 이 철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한반도에서 들여온 것이다. 일본 列島で 鉄橋 作りたい. しかし 鉄は ない. そこで 鉄を 輸入して. で 加工は ここで したんですね. そういうその 鉄原料っていうのはずっと古墳時代
古墳時代、そうですね、6世紀の前半ぐらいまではもう主として茅、まあ、その他百済や新羅も若干ですね、そういう韓国からの鉄に頼っておりました。で6世紀の後半からようやく日本の土地でも鉄を作り、それで鉄器を作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したね。일본이자체적으로철을생산하게되는시기는6세기중반그이전철의공급지는변한과진한이었다변한과진한의철은해안선을따라낭랑과대방에수출됐고한편으로는대마도이끼섬을지나일본본토로수출됐다마한과동해까지이어지는고대아이언로드그중심에삼한이있었다로마가강성했을때모든길은로마로통했듯이고대아이언로드의길은변한진한으로통했다고해도과언이아니었습니다하지만변한진한이처음부터철기강국이었던것은아닙니다인근다른나라에비하면철기문화를뒤늦게받아들인후발주자였습니다삼한의북쪽에있었던고구려고구려고분벽화속에등장하는고구려병사의모습인데요한번불러볼까요사람은물론말까지철갑옷으로무장하고있는데요무척멋있죠한반도북부지역엔이미기원전4세기에철기문화가들어와서기원후3세기가되면고구려는이렇게철갑옷을만들어입기시작할정도로철기문화가발달했습니다중국은삼한이나고구려보다한발더앞서철기를제작했습니다그유명한진시황의병마용입니다진시황무덤일대에땅을파자흙으로빚은8000명의병사들이드러나서세계를깜짝놀라게했었죠이병사들도갑옷을입고있습니다철갑옷으로밝혀지지는않았지만기록에따르면중국은진나라시대즉기원전부터철갑옷을입기시작했다고합니다이사람은진나라를무너뜨리고중국을통일한한무제입니다한무제는철의중요성을누구보다잘알았던사람인데요나라에서철을독점하도록한다음에철을판돈으로정복전쟁을벌였습니다기원전108년위만조선을멸망시키고한사군을설치한배경에도철이있었던것입니다변한진한의철기가유입된시기도한사군이설치된기원전108년바로이때입니다이렇게처음엔비록중국의철기문화를받아들였지만불과몇백년후에는중국으로철을역수출을하는상황이이루어지는데요후발주자인변한진한이어떻게아이언로드의중심지가될수있었을까요그비결을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지난1990년경주황송동에서는이일대가제철유적지임을알려주는유물들이쏟아져나왔다철을다루는데사용한각종단야도구와셀수도없이많은거푸집들이그것이다이것은도끼를생산해내는거푸집이다거푸집은두개가한짝을이루는데일단거푸집을맞붙여서끈으로묶은뒤바닥에꽂은후그안에쇳물을붓는다쇠가굳으면이렇게도끼가만들어진다거푸집은짧은시간안에철기의대량생산을가능하게한도구였다환승동유적에서그조사된그3세기대의그철기생산유적은그주조철기를생산하는그용해로와또단조철기를생산하는단조로요즘이야기하면다장간이죠이런것이
굉장히 넓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은 황성동 유적 자체가 뭐 가내고 수공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거의 국가 수준에서 관리하는 그런 그 철기 제작 집단이 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집중적으로 철을 생산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3세기에 들어서면 변진한 지역에서 철기의 대량 생산이 이루어진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 첫 번째 비결은 철광석에 있다. 황성동 사람들이 어디에서 철을 가져왔는지 알기 위해 슬래그 성분을 분석해 보았다. 철광석의 산지를 우리가 유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미량 원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리, 비소 또는 아연 뭐 이런 계통들입니다. 그렇지만 아연 같은 경우에는 고온에서 세련할 때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주로 구리라든지 비소 같은 것이 그 주요 지표가 되는데 황성동 같은 경우에는 비소가 좀 다른 그 철광석보다 많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한반도 남부에서 비소가 많이 섞인 철광석 산지로는 울산에 위치한 달천광산이 대표적이다. 최근까지도 채광이 이루어졌던 달천광산은 신라의 주철 산지로 이용된 곳이기도 하다. 광산에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암석에 자석을 붙여보았다. 자석이 쉽게 붙었다. 황성동 사람들도 이곳에서 철광석을 가져갔을 것이다. 여기는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만도 대개 출토되는 유물과 그 철 성분과 또 이 달천광산의 연계를 시켜서 비교해 볼 적에 사만 시대부터 개발되지 않았나 하는 것은 거의 지금 정설이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만 시대에 그러니까 원삼국 시대 때 그 쇠를 녹인 거푸집이라든가 경주 황성동에서 출토되는 그러한 그 거푸집으로 볼 적에 아마 이 달천광산의 쇠를 그쪽에 공급해서 철을 녹였지 않느냐. 달천광산에서 12km 떨어진 녹동 저수지. 지금은 이렇게 잔목이 저수지 주변으로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다. 철광석과 함께 제철에 필요한 두 번째 자원은 나무다. 철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량의 수치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치 성벽처럼 돌로 차곡차곡 쌓은 이 구조물은 조선시대 용광로다. 아마 규모가 엄청나게 크네요. 높이가 2.4m나 되는 이 거대한 용광로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도 가까운 곳에서 철광석과 수출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원형이 잘 보존되는 것은 유일하게 이 용광로 하나인데 이러한 용광로가 달천광산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산악지대를 따라서 지금까지 발견된 것이 한 120여 군데라 됩니다. 우리나라는 달천광산뿐만 아니라 철산지가 전국적으로 수십 군데가 넘는다. 특히 경상도 지역엔 낙동강 인근에 철광산이 집중돼 있다. 철광석을 다른 지역보다 쉽게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산악이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에서 충분한 제철에 필요한 목탄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낙동강이 있음으로 해서 그 지류들에서 생산한 철 소재들을 하류인 김해까지 운반해서 외부로 수출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교통상의 이점,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이 변진 지역의 철 문화가 다른 지역보다 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대인들은 어떻게 철광석에서 철을 뽑아냈을까? 고령 대가야 박물관과 도검장 이은철 씨의 도움을 받아 고대 재련 과정을 복원해 보기로 했다. 그런데 관건은 로를 설계하는 일이었다. 아직까지 변진한 지역에서는 재련 로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복원팀이 힌트를 얻은 곳은 진천 석장리 유적. 4세기 이후의 제철 유적인 석장리에서는 40여 개의 재련로, 단야로가 발굴됐다. 대규모 제철 단지였던 것이다. 고분에서 출토되는 그 많은 철 제품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철의 생산인데 그 철 생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자세히 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차에 이 석장리 유적이 94년부터 97년도에 이르기까지 네 차례 발굴 조사됨으로 인해 가지고 4세기 정도를 중심연대로 하는 백제의 고대 철 생산 유적을 확인함으로써 우리나라 고대 철 생산 기술 어떠한 형태의 노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철을 재련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된 아주 중요한 유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청주 박물관은 석장리 유적에서 발굴된 고대 재련노를 복원해 놓았다. 소규모의 원형 노와 그보다 조금 큰 장방형 노가 그것이다. 재련노의 형태뿐만 아니라 석장리 유적은 고대인들이 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술을 사용했는지도 알려준다. 이것은 석회석 흔적이다. 고대인들은 왜 철을 생산하는데 동물뼈와 같은 석회석을 사용했을까? 놀랍게도 그 해답은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는 21세기 포항제철에서 얻을 수 있었다. 철광석을 녹이는 용광로에 대량의 물질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석회석이다. 현대에도 석회석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석회석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기능은 이 쇳물하고 이 쇳똥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맥석 성분하고를 잘 분리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두 번째의 기능은 쇳물 속에 녹아 있는 불순물인 유황이나 뭐 이런 불순물들을 제거를 해줄 수 있는 일부 기능이 있고 그렇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제철 실험이 시작됐다. 원료는 인근 지역에서 확보한 참숯과 고령군 미숭산에서 채취한 철광석. 로는 석장리 유적을 근거로 원형 노 두 기를 제작했다. 철광석이 녹는 데 필요한 온도는 1300도에서 1500도. 12시간 동안 가열한 끝에 로의 온도가 1100도로 올라갔다. 철을 생산하는 원리는 다음과 같다. 숯과 철광석을 차례로 쌓은 뒤 1300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면 철광석에서 불순물이 녹아 분리되어 배출되고 철 성분만 바닥에 남게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슬래그가 녹아내릴 때까지 철 성분이 굳지 않도록 고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일이다. 철광석을 넣고 가열한 지 8시간 만에 배출구에서 슬래그가 빠져나왔다. 이는 철광석에서 불순물이 분리된 철이 만들어졌다는 뜻이다. 깨져나가지 않고 고대의 방식으로 생산한 철을 망치로 두드려 보았다. 단단했다. 지금 이렇게 그 철광석이 녹아서 슬래그가 나오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재련된 철괴가 나왔습니다. 금속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두들겨도 깨지지가 않고 이렇게 이제 펴지고 늘어나고 하는 그 소위 연성과 전성이 이렇게 이제 확보가 된 겁니다. 이런 걸 이제 다시 이제 가공하면은 얼마든지 철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쇠입니다. 철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이은철 씨는 실험을 통해 얻은 철을 가지고 판상 철보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철은 가열해 두드리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빠져나가 더 단단해진다. 변진 안의 판상 철부도 이렇게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미 1700년 전에 지금과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철을 생산하고 있었다니 놀랍습니다. 자원과 기술, 노동력, 이 삼박자가 고루 갖춰져 있었기에 변한 진안은 철의 중심지로 빠르게 부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삼한하면 변한과 진안 외에도 마한이라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유물이나 유적이 거의 발굴되지 않은 탓에 마한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여기 3세기 마한을 알 수 있는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삼국지 위지동이전 마한조에 있는 내용인데요. 신지격하니 대방군 기리영을 공격하자 대방태수 궁준과 낙랑태수 유무가 군사를 일으켜 이 나라를 공격했는데 그 와중에 궁준이 전사했다. 마한의 작은 소국이 낙랑 대방과 전쟁을 벌인 기사입니다. 그 전쟁에서 대방의 최고 책임자인 태수가 전사한 것입니다. 이 기록은 당시 마한 사회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낙랑 대방과 전쟁을 벌인 주체는 누구일까? 윤용구 박사는 전쟁의 주체를 밝히기 위해 그동안 문헌 기록을 조사해왔다. 명나라 이후에 간행된 삼국지에는 전쟁의 주체가 신지격한으로 기록돼 있다. 그런데 삼국지 중에서 가장 오래된 남송대 간행본에는 신책첨한이라고 기록돼 있다. 이렇게 기록마다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글자의 오탈자에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현재 삼국지가 진수의 저술 당시의 기록이 아니라 오랜 동안 필사되고 또 간행되어 오는 동안에 생긴 그 잘못으로 그러한 오자가 생겼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록을 검토하던 중 윤 박사는 12세기 정초가 쓴 통지에 가장 앞선 시기에 삼국지 필사본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고 거기에는 기리영 전투의 주체를 신분고한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삼국지 마한조에 실린 마한 54개국 중 여섯 번째 나라 신분고국과 같은 이름이다. 그렇다면 기리영 전투의 주체 신분고국은 어디에 위치해 있었을까? 삼국지 통일전 그 마한에 관련된 기록에는 마한의 54개 국가가 쭉 연명으로 이어져 있는데요. 대개 그 기재 순서는 군현에서부터 가까운 지역에서부터 먼 지역으로 서술했다고 그렇게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따른다면 신분고국은 그 여섯 번째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한강의 그 서울 강남 일대를 생각하는 백제국은 일곱 번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그 산술적으로 보면은 백제부하고 보다는 약간 그 북쪽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현재 학계에서는 대방군의 군사기지인 기리영의 위치를 황해도 평산으로 추정한다. 한성 백제가 한강 유역에 위치해 있었으므로 신분고국은 기리영과 한강 그 사이에 위치했을 가능성이 높다. 성이 보니까 생각보다 신분고국이 낙랑과 대방을 상대로 벌였던 전쟁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최근 임진강 유역에서 대규모 토성이 발견되어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저쪽에는 이제 육계 토성이라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성벽으로 추정하고 지난 97년 홍수가 일어나면서 드러난 육계 토성은 임진강을 따라 길게 이어져 있다. 임진강을 자연해자로 삼고 성을 쌓은 것이 분명했다. 두 번의 기초 발굴을 통해 학자들은 이 토성의 축성 연대를 대략 3세기 이후로 추정하고 있다. 육계 토성은 성벽의 높이가 2, 3미터, 전체 길이는 1.2km에 이른다. 성 내부에는 주거지가 있었고 성벽 북쪽으로는 임진강 건너 기리영을 향하고 있다.
성의 위치는 물론 성 안에 있었던 주거지에서 발굴된 유물도 흥미롭다. 각종 철기와 함께 상당수의 대형 토기들이 출토됐는데 각 토기마다 곡식이 저장돼 있었다. 대형 홍들 안에서 팥이나 조 이런 곡물들이 나왔습니다. 탄화 곡물들이. 그래서 그 저희들은 7호를 주거지보다는 어떤 곡물 저장고로 이제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유물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이 유적이 단순한 군사 유적이 아니라 어떤 방어적인 그 방어 인력들이 주둔을 하면서 동시에 여기에서 그 농사도 지으면서 이렇게 있었던 그 곳으로 보입니다. 더 특이한 것은 10개의 주거지 중에 8개의 주거지에 화재 흔적이 나타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갑옷 조각과 각종 철제 무기들이 출토됐다. 이곳에서 대규모 전투가 벌어진 것은 아닐까. 이런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마한의 강력한 소국이었던 신분고국이 대방군을 공격하자 대방태수와 낭낭태수가 군사를 일으켜 신분고국의 방어기지인 육계토성을 공격한다. 이 전쟁에서 대방태수 궁준이 전사한 것이다. 예, 신분고국이 대방군을 공격해서 대방태수를 전사시키고 기령이라는 곳은 바로 그 대방군이 삼한 지역을 압박하기 위해서 세운 전처기지를 이제 맹타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신분고국이 갖고 있는 군사적 역량과 무력적 기반은 굉장히 강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지난 2003년 화성 기안리 지역에서 대규모 제련 유적이 발굴됐다. 30만 평이 넘는 유적지에서 직접 철을 만들고 철기를 제조해낸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그동안 마한 지역은 변한과 진안에 비해 철기 문화가 뒤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화성 기안리 유적은 마한도 변한, 진한 못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고대사회에서의 철의 생산이라고 하는 의미는 대규모 노동력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과 이런 걸 종합해보면 역시 마한사회도 대략 3세기를 전후한 시점에는 대규모의 그 대량의 철을 생산했던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근 금강유역을 중심으로 3세기 마한의 유적들이 대거 발굴되고 있다. 이 유적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전에 비해 훨씬 크고 강력해진 철제 무기들이다. 3세기 말부터 변 진안 지역도 투구와 갑옷 등 철제 무기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철기의 발전으로 사만의 힘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었다. 3세기 단계의 그 변진 지역은 물론 그 금강유역권의 마한 세력에서도 대형 철제 무기들을 다량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강철제 무기로 무장한 중심 세력들이 주변 소국들을 통합해가면서 영역화된 고대 국가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의 그 낭랑과 대방의 간섭으로부터 배제하고 독자적인 역사를 전개해가게 되는 그런 단계에 들어섰다는 데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규모 철기 생산이 이루어진 3세기 이후 한반도는 지축이 흔들리는 격동의 시대를 맞는다. 철을 가진 강력한 세력들이 작은 소국들을 통합해 나가면서 명실상부한 고대 국가로 성장한 것이다. 변한의 소국들은 가야로 발전했고 진한의 소국들은 신라에 병합됐다. 마한은 백제로 통합됐다. 삼한의 철기 문화 속에 고대 국가가 탄생한 것이다.
기원 전후 한반도의 정세는 이랬습니다. 고조선 멸망 후 그 터엔 고구려가 고대 국가의 기틀을 세워나가고 있었고 동쪽으로는 동해와 옥저가 그리고 남쪽에는 사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여러 정치 세력들이 난립해 있는 후진 지역이었지만 철을 자원화하면서 사만은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중국과 일본에 철을 수출하면서 불을 쌓고 보다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내면서 큰 정치 세력들이 작은 정치 세력들을 통합해 나갑니다. 4세기 초 한반도 정세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고구려가 낙랑을 멸망시키고 사만이 있던 자리에는 신라와 가야가 그리고 백제가 들어섰습니다. 한반도 남부의 고대 국가가 사만에서 잉태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사만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만이 존재했던 구체적인 시기에서부터 정치 시스템, 하다못해 이 시기를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를 놓고 학계에서는 지금 논쟁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사만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사만의 실체를 밝히는 일은 한반도 남부의 고대 국가가 어떻게 성립했는지를 밝히는 중요한 작업이니까요.